제 수제는 세계 하는 것들이 할아버지 국제 시장에 올라가서 많이 안 걸렸대. 그런데 이래서가 거기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러 오니 그랬더니 손자 녀석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못 걸렸대. 만약에 제가 거기서 홀리고 좀 그랬더니 달라고 손님 들고 다니던 게 할아버지야.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겼었나. 지들은 국제 시장을 세대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이 커가지고 열아의 사막 중동 땅으로 그리고 독일의 지하 월남의 땅을 다니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름대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하는데 조그만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살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55년도에는 1인당 67달러, 작년도 2014년도 통계는 28,336달러. 그러니까 61년 동안, 즉 한 사람의 생애 주기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개인이 435배로 발전했고 국가는 55년도에 13억 6천만 달러에서 작년도 1조 4,495억 달러로 1,095배를 나타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국 기적이 아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피를 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셨고 폐허의 죄 때문에 손톱이 빠지도록 헤쳐가면서 피 같은 땀과 눈물을 흘러가면서 이룩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미약하나마 우리 세대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이지 결코 거저주어진 기적은 아닙니다. 이제 70이 넘었는데 사실은 되돌아보면 뿌듯하고 그래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자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라다보는 저판의 현실이 가슴이 먹먹할 만큼 무기력해지고 지나온 세월이 허망할 정도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95년도에 11,400달러로 만불 고지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만 불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들하고 오늘의 우리들하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곰곰이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가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보다는 자신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그리고 개개인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담을 흘렸었는데 오늘의 인식은 나라보다는 우리를 우리보다는 나라 그리고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보다는 내가 살아야 될 오늘을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닌지 비유하자면 처자식은 배 식구 가는 가장이 자기 방을 지장하기 위해서 배 뒷바닥을 뜯어서 자기 방을 꾸미고 있는 그러한 실상은 아닌지 짙은 회의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본인은 공식으로 허리끈을 졸라매시면서 본인은 냉수로 배를 채우시면서도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공부하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부모들은 저를 포함해서 나보다는 자식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나를 위한 오늘보다 자식들이 살아갈 내일을 더 소중히 생각했는지 이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박성진 이사장이 제가 25년 전에 봤던 그러한 삶의 모습과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봤을 때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나보다는 너를 나와 너보다는 우리를 우리보다는 나라를 위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희생하고 내내 대한 꿈과 열정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러한 지나온 삶의 이야기가 널리 읽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서 이 나라의 앞날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면 한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국민이란 나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의 국민들이 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승진 이사장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나보다 모두를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그러한 꿈과 이상과 열망이 꿈이 실현되고 그리고 보다 더 공감이 확산돼가지고 제 남은 인생 잘 돼가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를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바람과 박승진 이사장 잘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